아프리카 남서부, 앙골라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단까지 장장 2,000km에 이르는 열사의 땅, 나미부 사막입니다. S자를 그리며 이동하는 이 특이한 움직임은 뜨거운 모래 바닥에 닿는 신체의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진화된 결과입니다. 변온 동물인 뱀에게 체온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늘을 찾아갑니다. 대낮의 강렬한 햇빛은 파충류에게 치명적입니다. 그 따가운 햇빛을 피해 뱀은 땅속으로 몸을 숨깁니다. 생명이라고는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척박한 사막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끈질기게 뿌리를 내리고 사막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. 나미부 사막, 그 메마른 땅의 또 다른 터줏대감. 미어캣 가족이 먹을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. 미어캣, 오늘은 꽤 버거운 상대를 만났군요. 뱀은 미어캣이 좋아하는 먹잇감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 상대가 너무 큽니다. 하지만 대식구의 생존을 위해서는 포기할 순 없습니다. 잘못 건드렸다간 오히려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. 먹느냐, 먹히느냐.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입니다. 가뜩이나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사막에서 어렵사리 마주친 상대지만 미어캣은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. 녀석에게 잡아먹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.